안녕하세요. 그래도 많이들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러쉬를 알고 계신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러쉬를 써본 적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러면은 러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괜찮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신 건 이거 실화입니까? 아, 살다 보니 정말 이런 날이 오는군요. 네, 러쉬는 일반적인 회사에 있는 브랜딩이나 마케팅 팀이 없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본부가 있고요. 저는 저와 같이 러쉬의 브랜드 신념과 철학이 담긴 캠페인을 서포트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 뜻깊게 전달하는 에틱스 디렉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러쉬 코리아는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닉네임을 입사를 하면 만들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러쉬 이제 클래식 제품 중에 하나죠. 플랭박스라는 샤워젤에서 이름을 딴 폭스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박원정이라 그러면 잘 모르시고 그래서 폭스라는 이름으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쉬를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까 해서 제품에 대한 소개 사진을 준비했는데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러쉬로 샤워하고 머리 감고 샤워도 하고요. 비누로 손도 씻고 향수도 많이 바르고 그리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그리고 오늘 끝나고 집에 가서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런 힐링 타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굉장히 친숙한 제품이죠. 그건 알겠는데 이 비누 팔고 입욕제 파는 회사가 이런 스타트업 페어에 무슨 일로 왔을까? 특히나 굉장히 그 제목이 어려웠었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는 대박 제품, 좋은 서비스 그리고 회사가 이익을 창출해서만은 유지할 수가 없는 세상이 와버렸어요. 이제 소비자가 지갑을 여는 순간 나의 소비가 윤리적인 가치에 쓰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러쉬는 사실은 예전부터 환경에 해를 주지 않거나 그냥 공정하다는 것이 뭐 자랑거리라고 되는가, 비즈니스라면 응당 이렇게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26년 전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러쉬의 매장에 가면 제가 4가지가 없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데 마케팅 브랜딩 팀이 없는 것처럼 매장에도 할인이 없습니다. 증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고를 하지 못하고요. 유명한 스타 셀럽분들의 마케팅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러쉬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의 여러 가지 화장품 공용 대그룹에 같이 발맞추어서 꾸준히 매년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코리아는 코로나 이전까지 지난 5년 동안 25% 정도 매출 성장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두 자릿수의 수익을 내는 그런 비즈니스의 성공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특히나 우리의 서스테이너블한 미래를 책임져 주실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 그리고 종사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영감이 되고 용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a revolution. We all know it. We can feel it. We can feel the climate change. We can feel the different things coming. We know we're running out of time. We are consuming from a planet and we are over consuming. What if lush is a keystone species? Orangutans are a keystone species. They clear spaces so that new growth can come in. New plants can grow. Climate change isn't this thing that we're talking about may happen in the future anymore. Plastic pollution is a gateway issue to environmental activism, and there's something we can all do about it right now. There are over a million lipstick containers going into landfill every year. That is shocking. When you buy soap, you don't need to have it wrapped in anything. You can just drop it in your bag.
The story of escaping a war zone needs to be told by the people who have done it. This was not a few individual mistakes by undercover police officers. It was actually systematic abuse of women campaigners. If it's not fresh, what is the point of making it? What we look at within buying is when we're looking at sourcing, let's say we look at the environmental impact, we look at the social impact. It's through partnering, through our giving, that we can really make big changes here. What we've actually done is we've set up a company within a Lush group called Lush Digital. And it's dedicated to digital technologies and digital media, pushing us forward and thinking about how we can future-proof the business as these changes come through. We have just started putting into an employee and benefit trust, so they now our staff own 10% of the company, and the whole company is owned by people who work in the business. Everybody who's working in business is looking after the best interests of the business. Lush are doing the right things over and over again, fiercely, bravely, and with courage. Ne, 네, 아까 러쉬를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러쉬가 이와 같이 되게 진한 캠페인을 하고 윤리적인 신념을 강조하는 회사인지는 모르시는 분들은 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품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제품보다는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가치와 신념을 여러분과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브랜드로서의 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러쉬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여러분하고 비슷할 수 있어요. 26살 건장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18살을 맞이한 이제 마지막 청소년기를 마칠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런던 아시죠? 런던에서 기차를 타고 1시간 한 40분 정도 가면 남쪽에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아름다운 항구도시 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러쉬의 고향이고요. 이게 러쉬 1호점입니다. 굉장히 옛날 사진 같은데 흑백으로 바꿔서 그런 1995년 사진입니다. 이게 풀에 있는 러쉬 1호점 매장의 전경이에요. 그리고 이 윤리적인 비즈니스,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의 기본이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같이 시작했던 공동 창립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이 본인들의 신념과 이 철학을 사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브랜드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비전을 세팅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랑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가 뭐죠, 여러분? 의, 식, 주.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죽기 전에 사실 이뤄내야 되는 소명이 있다라면 동물, 그리고 자연, 그리고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그 브랜드의 비전으로 세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도 하죠. 기업의 신념서, 저희는 We Believe라고 하는 그 신념서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영어도 한글도 단 하나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굉장히 겸손하고 또 따뜻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실 분들은 러쉬 웹사이트에서 그리고 한글로 보실 분들은 러쉬 코리아 웹사이트에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표적인 메시지는 이와 같은 아이콘, 심볼릭한 디자인을 해서 매장이나 또 저희 그 웹사이트에서 자주 여러분들께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상징들이죠. 어떤 내용들이냐면 러쉬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과일, 신선한
그리고 야채, 허브와 같은 재료들을 그 어떤 경로, 어떤 이유로도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정직한 재료들로 그 지역 사회에 그리고 지역 환경에 해를 비지 않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면서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바잉을 해옵니다. 모든 제품은 손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본인의 그 만든 제조자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스티커를 그 제품 뒷면에 보시면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신선한 사용 기한과 함께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전 제품의 52% 그리고 때에 따라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될 때 68% 정도가 포장을 아예 하지 않은 네키드 형태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캠페인이죠.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100% 재활용한 플라스틱 혹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재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천포장제 혹은 업사이클한 포장재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 제품이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은 100% 베지테리안, 채식주의 제품이고요. 이 중에서 95%는 식물성 원료로만 만든 비건 제품입니다. 네, 그랬던 러쉬가 지난해 코로나와 함께 25주년을 굉장히 조촐하게 자축을 했어요. 좀 힘든 시기가 모든 세상에 닥쳤지만 러쉬도 포기하지 않고 전 매장을 문 닫지 않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요 문 닫지 않고 손 씻기 캠페인을 펼치면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지나가시다가 손을 씻고 가셔라 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이 위기를 러쉬 특유의 긍정과 또 희망의 메시지로 같이 나눴습니다. 그렇게 26년을 올해로 이제 걸어온 러쉬의 그 비하인드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할인이나 증정이나 광고나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고도 윤리 소비에 고객분들의 그 선택이 얼마만큼 세상을 좀 더 나은 오늘로 만들 것인가, 내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설명드리면서 그 소비를 동참하는 데 독려를 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인증이나 평가, 어떤 수상보다는 아까 그 화면으로 만나보신 것처럼 저희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활동을 통해서 소통을 해왔죠. 자 그러면 그동안 러쉬가 마케팅, 브랜딩, 팀도 없이 이런 스타나 광고나 할인, 프로모션 없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던 게 정말 실화냐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도 굉장히 외로운 길을 걸었죠.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많은 유혹에도 저희도 있을 수가 있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비전과 또 미션 스테이트먼트와 또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의 에너지들로 단 한 번도 사실은 그러한 저희들의 그 윤리 정책을 어기지 않으면서 고집스럽게 26년간 사업을 해왔다고 한 선물이 어떻게 보면은 윤리 소비 시대가 지금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윤리 소비 시대를 선도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이신 MZ세대 분들이 그 중심에 서 계셨습니다. 현재 진행형 최대 소비의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분들 굉장히 러쉬를 하나라도 더 보러 와주시고 러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또 러쉬 제품의 가치들을 본인만 알고 계신 게 아니라 많은 분들께 알려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러쉬는 어떤 카테고리에 사실은 있어야 될까를 늘 고민해왔어요. 저희가 CSR이라고 말하기는 않고 또 사회공헌팀이라던가 어떤 그런 윤리경영팀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그냥 이게 비즈니스의 소명이고 그냥 운영하는 방식이었었는데 그러다가 ESG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그 재무적인 성과만 가지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비재무적인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 가치 공존하고 상생해야 되는 세상의 중요성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그 상장 기업부터 천천히 단계별로 2025년, 30년까지 이 보고서들을 이제 제출해야 되는 의무화가 되면서 러시아의 이 사례를 듣고 싶어 하시는 기업들도 꽤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ESG는 말 그대로 환경 책임 경영
우리가 성장만을 위해서 환경에 해를 입히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사회 책임 경영, 뭐 양성 평등이라든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런 소셜의 리스폰서빌리티를 제대로 책임지고 있는 것인가, 또 지배 구조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상생의 가치들의 실제적인 사례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함께 그 아까 말씀드린 까다롭고 엄격한 저희 윤리적인 바잉 팀과 함께 세계 여행을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가상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감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브라질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거는 브라질 아마존의 샘플 이미지이고요. 러시의 유명한 제품 중에 굉장히 최근에 출시되면서 거의 괴물 신인급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의 이제 주 원재료가 통카빈이 들어갑니다. 이 통카빈은 저희가 브라질 아마존 싱구강 역에 있는 카이포라고 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브라질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바로 아주 특별하고 다양한 생물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어떤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이 단체로부터 저희가 통카빈을 공정하게 구매를 직거래를 해옴으로써 그 자금을 가지고 이 지속가능한 그 자연을 보존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13억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괴물신입니다. 슬리피 시리즈가 최근에 나오면서 이 통카빈이 듬뿍 든, 그래서 특히 이제 스타트업 때문에 이제 머리도 아프시고 또 밤도 새셔야 되는 일이 많으시는 여기 종사자분들, 대표님들께서는 이 제품으로 한번 꿀잠 주무시기를 추천해 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크로아티아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크로아티아의 닌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굉장히 작은 소규모 개인 염전이고요. 여기에서 러시는 바다소금을 얻습니다. 구매합니다. 직거래를 통해서. 이유는 무려 280종의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이 지역에 머물다가 갑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니네에서 저희가 얻는 그 가격을 가지고 이 지역을 역시나 보존을 함으로써 이 철새들이 잠깐 쉬어서 휴식도 하고 짝짓기도 하고 둥지도 틀고 다시 힘을 내서 본인의 어떤 경로를 날아가는 그런데 굉장히 직접적인 기여를 하고 있죠. 크로아티아 닌의 바닷소금이 들어있는 제품은 이렇게 스크럽 제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입니다. 방카루 섬이고요. 여기에서 알루안이라고 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서 저희는 좀 어렵습니다. 생 버진 코코넛 오일을 얻습니다. 네, 그 오일을 얻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는 가장 그 멸종 위기 중에서도 굉장히 시급한 종들이 있죠. 그 첫 상위권에 해당하는 바닷거북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 버진 코코넛 오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러시의 샴푸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입니다. 이분들은 마사이족이에요. 많이 들어들 보셨죠? 할레라고 하는 비인도적인 그런 전통에 맞서 싸우고 있는 여성 독립 공동체입니다. 여기에서 알로에 젤을 저희가 얻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역적으로 이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또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 그리고 인권의 존엄성을 지킬 수가 있는 기여를 하고 있죠. 이 제품은 가장 유명한 체러티팟이라고 하는 기부 로션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ESG라는 게 사실은 환경도 좀 보존해야 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투명한 어떤 지배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만 생각할 수 있고 각각의 어떤 보고서의 점수나 평가를 매기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실질적인 정말 영향 효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간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나 또 기획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러시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 윤리적인 바잉에 대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속가능한 것을 넘어서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구하고 재생하는 그런 리제너레이션한 환경을 만든다든가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든가 그 지역의 원주민들의 인권도 굉장히 세분화해서 평등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포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관점까지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도 받으시고 또 많은 파트너들도 계시고 또 에이저분들하고도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하고도 같이 상생을 하실 텐데 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공존 그리고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이 세상에 이 비즈니스로 하나 탄생하면서 우리가 환원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존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영감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사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지금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환경편에 대해서 러시의 실질적인 사례를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요즘에는 이런 그 딱딱한 고체 형태의 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샴푸예요.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이 샴푸바라고 하는데 출시했을 때만 해도 아니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물건이냐라고 하셔서 비누에다 같이 놓고 쓰셔서요. 이 좋은 제품이 다 이렇게 녹아버리고 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샴푸바인데 250ml 액상 샴푸를 세 통 압축해 놓은 같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포장도 하지 않고 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게 그 차지하는 공간도 얼마 되지 않겠죠. 자, 이 샴푸바가 2005년에 러시아에서 출시되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4천만 개 이상 샴푸바를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주셨고요. 그 효과가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플라스틱 원재료와 또 플라스틱 병을 아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그 인공위성에서도 만리장성하고 같이 보인다고 하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커다란 쓰레기섬 들어보셨죠? 그 쓰레기섬의 4%나 해당하는 플라스틱 병을 줄이는 직접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아까 52%는 포장을 전혀 하지 않은 네이키드 제품이고 나머지는 100% 재활용한 용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것을 러시아에서는 블랙팟이라고 부릅니다. 검정색 통이란 뜻이죠. 이 블랙팟은 100% PP, 그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을 다시 저희가 환원합니다. 요즘에는 공병수거 캠페인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 옛날 26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들을 해왔었던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작년을 기점으로 좀 더 활발하게 프로모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 쓴 이 블랙팟을 5통 모아서 매장으로 가져다 주시면 저희는 이것을 분쇄하고 그리고 다시 녹여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블랙팟 재활용 용기로 탄생시킵니다. 저희는 블랙팟의 환생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연중무휴 매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는 캠페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실은 이마만큼의 매해 어마어마한 블랙팟 용기들을 가져다 주셨어요. 이 마지막이 사실 2020년 어떤 때죠? 코로나로 인해서 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었던 그 시절에도 사실은 이마만큼 24만 개가 넘는 통들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럽과 영국에서도 똑같은 수거 캠페인을 해요. 근데 연간 평균 50만 개 정도 모읍니다. 근데 대한민국 한 나라에서 전 세계 50개 러시 국가 중에서 25만 개, 27만 개를 넘게 사실은 수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이 대단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져다 주시는 이 블랙팟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깨끗이 닦아서 분쇄해서 녹여서 새로운 100% 재활용 PP로 만들고 거기에 신선한 국내에서 제조한 러시 제품을 담아서 다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하는 그런 무한 그 선순환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연 때마다 머리에 쓰는 이 스카프가 예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러시아에서 실제 판매하고 있는 천입니다. 러시아에서 왜 천을 팔까? 사실은 이게 스카프인 줄 알고 예전에는 사러 오셨었는데 이것은 포장재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포장도 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포장재죠. 왜냐하면 이 보자기가 좀 예뻐요. 가격이 사실은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사실 생각보다 비싸진 않습니다. 8,000원, 10,0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우리 왜 동양의 정서 있지 않습니까? 추석이나 구정 때 특히 우리 그 좀 뜻깊은 선물을 할 때는 보자기에 싸서 정성껏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러한 정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Not Wrap이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머리에 한 것은 약간 빳빳한 이것은 인도의
아까 그 케냐의 여성 독립 커뮤니티처럼 인도의 하층민에서 또 자녀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배틀을 짜는 그런 여성 공립제에서 손으로 직접 딴 올가닉 목화 솜을 가지고 만들거나 아니면 플라스틱병 250ml 두 개, 500ml 하나를 녹이면 이렇게 업사이클한 천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만든 것은 매장에 가서 만져보시면 약간 차이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보들보들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지속가능한 천 포장재인 거죠. 이것도 저희가 2018년에 대한민국에서 쓰레기 대란이 있었던 기점을 통해서 이 난랩의 판매율이 매년 3배, 코로나 때도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론칭한 지 저희가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7년 8년 됐는데요. 그 사이에 한 6배 정도나 사실 매출이 늘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정말 환경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 외에도 저희는 고민합니다. 이런 버섯균 사체나 삼배나 이렇게 생분해되는 그러한 소재들을 저희한테는 신제품이 되는 거죠. 이러한 포장 용기를 고민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버려지는 욕실의 타일이나 화장실의 그런 변기의 그런 타일 같은 것들을 저희가 그 다시 가져와서 업사이클을 해서 이렇게 비누 트레이 받침대로 만들어서 작품처럼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제품이나 포장재나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 외에도 실질적으로 고객님들하고 같이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한 뜨거운 동참이 사실 러시의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코로나 직전에 저희 코리아의 모든 매장 직원들, 본사 직원들, 또 저희의 팬클럽들, 또 고객님들 같이 하는 단체분들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 쓰레기, 특히 이제 바다 로 넘어가는 그런 해양 쓰레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을 캠페인을 3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첫 번째 사진이 저인데요. 얼마 전에 또 다시 다녀왔는데 세이브 제주 바다라는 저희 단체와 함께 그 바다 쓰레기를 주워서 마지막에 강화도에 이르는 그 쓰레기 수거까지 한국에서는 해양 쓰레기가 많지는 않아서 담배꽁초나 이런 그 시티 도심 쓰레기들로 양은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5톤 정도 3개월에 모았고요. 그 1년 사이에 전 세계 러시 50개국의 한 950매장에서 같이 동참을 한 결과 30톤의 그 쓰레기를 수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랜드 피아노 한 60개 정도의 무게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하죠. 그 외에도 러시는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뭐 챙길 틈도 없이 정말 뛰쳐나가죠. 약간 그런 플래시몹 퍼포먼스처럼 저희가 사전에 고객님들께 말씀을 일부러 드리지 않고 왜냐면 러시가 캠페인에 나간다고 하는 것을 사실 저희가 알리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때가 그레타 툰베리를 통해서 전 세계 학생들이 이제 울분을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났죠. 우리가 기후세대인데 이러한 기후를 우리에게 물려주고 어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하고 또 학교를 우리가 가지 않는 것처럼 어른들도 회사를 파업하고 지금 길거리로 나와서 우리와 목소리를 함께해달라라는 액션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 혹은 단체들도 참여를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는 러시코리아가 이제 얘기는 못하고 저희가 이제 일하다 말고 토요일 날 한 3시간, 4시간 또 온라인은 하루 종일 24시간 문을 닫고 그 매출을 포기하고 대학로로 나가고 그 다음 주에는 학생들만 따로 하는 세종문화회관으로도 나가고 해서 같이 눕기도 하고 그들 곁에서 걸으면서 실제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는 절박한 메시지들을 저희가 통감하면서 그와 같은 캠페인을 또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기후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고민들을 더 하게 되는 거죠. 매년 지구의 날이 4월 22일입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러시는 매장의 상징 유니폼인 앞치마만 입고 우리나라는 앞치마만 입지는 않아요. 안에 이제 조금 갇혀 입기도 합니다만 정말 외국은 앞치마만 입고 거리로 나갑니다. 이것은 네이키드 제품이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포장 혹은 과대 포장, 쓰레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한 그런 연중 캠페인입니다. 코로나 때 이 캠페인을 하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했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가 라이브 생중계를 했었기 때문에 또 어린 친구들 또 MZ세대의 많은 이런 아까 말씀드린 오피니언 리더분들께서 응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추얼 런 마치를 매년 저희가 앞치마를 입고 행진했기 때문에 나의 그 네이키드 아바타 부캐죠. 한참 부캐가 유행할 때 부캐를 지정해서 나 대신에 유튜브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그 일부러 42.2km 거의 마라톤 완주 코스죠. 이것을 1,000명의 마라톤 러너들, 디지털 러너들을 버추얼에서 화상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저희가 중간에 퀴즈도 내고 또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하면서 이 한 바퀴를 도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2.2km가 1,000개가 모이면 42,200km 지구의 그 지름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 한 바퀴를 저희가 그 포장 쓰레기 문제에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면서 뜻깊게 이 코로나 시대에도 캠페인을 이어갔던 사례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긴급하게 캠페인 제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 매장에 가시면 캠페인 제품이고 이것은 어디 단체에 가고 지금 아니면 만날 수 없다라고 매장 직원분들께서 막 핏대 세워서 이게 흥분하셔서 막 캠페인에 동참하는 동료하시는 광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호주 산불이 굉장히 오래 지속됐었잖아요. 그리고 산불은 멈췄지만 훼손된 자연환경을 재생하거나 또 거기에 있는 코알라와 같은 멸종위기에 몰린 야생동물들을 구조해야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기금이 필요했을 때 저희가 코알라 비누를 만들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가장 빠르게 완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말 뜨거운 긍정적인 그 여러분들의 무브먼트는 코로나와 같은 세계 그 대란도 막을 수가 없구나라는 감동을 또 한번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대량 팜나무 생산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종 다양성이라든가 원주민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안개들로 인해서 헤이즈를 만들어내면서 기후에 악영향을 주는 그런 팜나무 산업에 반대하기 위해서 오랑우탄의 14,600마리를 살리기 위한 오랑우탄 비누도 출시를 한 적이 있고요. 이 오랑우탄 비누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완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은 판매금은 거의 10% 부가세를 제외한 전액이 이 단체에게 돌아가서 그쪽에서 저희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원주민들이 그쪽에 땅을 사서 그런 종 다양성을 고려하는 그런 재생 가능한 농업으로 다시 한번 재료를 키우고 그 재료를 넣으시면 다시 원재료로 사오고 하는 선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들께서는 사실은 그만 좀 와주세요 할 정도로 캠페인을 한다 하면 손을 들고 자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직원분들이 다 하시냐고 하는데 정말 저희는 다 파트타이머를 제외하고는 정직원이고 대리점 없이 다 직영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에 특히나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십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법에 동물실험 금지법이 통과되기까지 전국 매장에서 이 서명운동을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는 동물을 대체하는 시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한번 오는 8월부터 앞으로 또 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전 매장과 또 온라인에서 제가 서명운동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동물을 실험 반대하는 것에서 그치면 사실은 대안이 없잖아요. 동물 실험을 안 하면 사람에게 실험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안정성을 검증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대체 시험법을 연구하는 과학자, 젊은 신진 연구자, 또 법을 통과시키려는 로비스트, 정치인, 홍보, 교육단체, 컨설팅단체들을 발굴해서 매년 4억에서 한 8억, 그러니까 러시는 이런 데 돈을 씁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시상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 러시 프라이즈라는 시상식이 열리고 이게 동물 대체 시험법의 노벨상이라고 이 권위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랑스러운 대상 그 본상 시상자가 탄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계 기업으로는 대한민국의 그 정부에서 주시는 상도 좀 받았고요. 동물복지에 앞장을 섰다라는 이유로 매년 6월 지금이죠. 퀴어, LGBT 인권을 위해서 다 같이 목소리를 높이는 달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누구나 다 도울 수 있고 관심 가지는 캠페인은 한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열악하고 절박하고 우리의 도움과 관심이 절실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캠페인의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LGBT 친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 그분들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행진을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인권 안에서도 평등과 다양성과 포용이 존중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기업으로는 러시코리아가 가장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 퍼레이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매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쉽게 매일
지금 이 순간에도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체러티팟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러시는 캠페인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또 디지털로 어떤 때가 되면은 캠페인을 펼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매장에 가시면 체러티팟 제품을 사시면 그 순간 캠페인에 기부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부가세를 제외한 여기는 판매금 전액이에요. 만 원을 팔면 뭐 천 원을 빼고 나머지 9천 원이 다 체러티팟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제가 하는 역할은 그 돈들을 동물보호, 환경보전, 인권, 러시의 비전과 결이 맞는 그런 소규모 비영리 단체를 찾아서 혹은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 증빙이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진 않아요. 왜냐하면 1,500만 원이 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용기가 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돈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다 라는 어떤 신뢰 기반으로 이 캠페인 기금을 가지고 그 단체가 세상을 바꾸는 캠페인을 펼칠 수가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한 6천, 7천 개가 넘는 단체를 저희가 서포트를 했고요. 금액적으로도 어마어마한데 한국에서도 굉장히 늦게 이 체러티팟 후원 프로그램이 론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로 10억 원을 돌파한 2017년 이후로 저희가 10억 원을 돌파하는 2013년입니다. 죄송합니다. 2013년 7월 이후로 10억 원을 돌파해서 지금 한 11억 원 정도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스타트업도 계시겠지만 비영리 단체에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본인들께서 자원봉사하시는 단체가 있다 그러면 적극 저에게 추천해 주시면 제가 단체하고 이 맞는 조건인지 작아야 됩니다. 열악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당연히 비영리 단체여야 되고 하는 몇 가지의 어떤 기준 조건만 성립을 하시면 바로 저희가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께는 이 마지막 파트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러시는, 특히 러시 코리아는 어떻게 이렇게 그 26년 동안, 한국에서는 18년 동안 아무리 브랜드 신념과 또 철학이 확고하다 할지라도, 엄격하다 할지라도 흐트림 없이 이 길을 용기 내서 올 수 있었을까? 저는 단언컨대 사람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건 직원분들이시고요. 그다음에 고객, 그다음이 아니고 직원분들과 고객님들이시고요.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일을 하시는 파트너분들, 단체분들, 또 저희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서포터분들, 또 기자님들, 이분들의 힘으로 여태까지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그 위블리브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했던 것 중에는 이러한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제품을 비누라고 나와 있어요. 저희가 예전에는 비누를 주력으로 팔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제조자의 얼굴 스티커를 제품 라벨에 붙임으로써 나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의 엄마가 아주 자랑스러워할 거다. 우린 그거면 된다. 라고 하는 확고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제조자의 얼굴들 또 이렇게 저도 앞에 일러스트로 그 소개를 드렸었는데 부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이렇게 살아있는 뭔가 정말 부케보다는 거의 주 캐릭터로 활약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들의 가장 중요한 우선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부족한 부분들도 역시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채용부터 남다르게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명을 사실은 입사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인생 드라마를 모시는 거다라고 저희 코리아 대표님께서 늘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단 한 분도 저희가 허투루 뽑지 않고 특히나 본사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먼저 그 예를 들면 영어라든가 또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전문직이 아닌 경우에는 뭐 전문직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매장 직원분들께 먼저 채용의 기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2016년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했던 공채인데요. 저희가 티오를 많이 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더 이런 재미난 공채에 대한 스토리를 나누고 싶은데 2016년에 굉장히 저희가 광고도 하지 못하는데 화제가 됐던 건 막내 면접을 했었어요. 말 그대로 그때 저희의 발상은 이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고 끌고 가야 되는 바로 리더는 거기에 있는 팀장도 이사도 아니다. 바로 막내 분들이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직속 선배. 그래서 직속 선배님들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임원분들이나 팀장님분들은 사실은 그 면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약간의 어떤 퍼포먼스 이벤트처럼 저희가 그때 산무 채용을 했었는데 이력서를 받지 않았고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았고 스펙 자격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가 이렇게 활성화됐던 시절은 아닌데 100초 동영상으로 본인이 왜 이 포지션에
적당한가 혹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여기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자유 주제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부산에 계셨던 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정말 남쪽부터 매장을 다 도장 깨게 하면서 서울까지 올라오시는 여정을 찍어갖고 마지막에 이태원 매장에서 마무리를 하고 본사에 그 서류 그러니까 동영상 합격이죠. 합격해서 면접을 보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막내 면접을 통해서 입사하셨던 분들이 벌써 대리님들이 되셔가지고 결혼도 많이 하셨고 아주 중간 허리 역할을 아주 든든하게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저희는 다양성, 평등, 존엄 또 포용 너무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혹은 꼭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분들에게 비혼식을 열어드립니다. 원한다면. 뭐 식이 싫다고 하면 식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저희 대표님, 코리아 대표님이 아이가 다섯인 어머님이신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하는 직원들과 이렇게 혼자 있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복지를 아무리 만들어놔도 차이가 있더라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비혼을 선언한 직원분들에게는 똑같은 유급휴가로 그 뭐죠? 허니문 휴가도 드리고 그 축의금도 드리고 육아수당처럼 반려동물을 키우면 반려동물 수당도 드립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이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파서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에는 또 장례할 수 있는 유급휴가를 드리기도 하고요.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방송에도 나오고 문명특급에도 나오고 막 이랬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약간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러쉬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같이 또 혼자 사는 직원분들은 또 혼자 사 먹지 못하는 게 과일이잖아요. 수박 같은 거. 그래서 매년 가을이 아주 풍성하게 또 이렇게 수확이 되는 시즌이니까 이 과일을 솔로분들에게 깜짝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뭐 처음 먹어보는 애플 망고 이런 것도 먹어보고 그리고 샤인 머스켓 이런 비싼 거 수박 이런 것도 먹어보고 아주 행복한 그런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복지 같은 것들은 저희가 아주 크진 않아도 세세하게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들로 직원분들께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피드백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저희도 이론이어서 아직까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사님이 팀장님이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서 그대로 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서로 듣는 문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후회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그런 러닝 컬처가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에는 저와 같이 좀 특이한 직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소프트 스킬 트레이너가 있습니다. 이분은 소프트 스킬만 가르쳐요. 매년, 매일, 매주 스케줄을 짜서 받으셨던 분 또 들으셔도 되고 저희가 매장까지 하면 직원분들이 꽤 많으신데 모든 분들께서 이 소프트 스킬을 들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타임 매니지먼트, 리더십 교육, 그다음 피드백, 콜라보레이션, 또 바디랭귀지, 트러스트 세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말 우리가 하드 트레이닝 말고 우리가 사회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 스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도 용납이 되고 또 누구나 하겠다라고 손을 들면 아까 같은 그런 캠페인은 사실은 꼭 팀장님들이나 어떤 단독 팀에서만 PM을 맡지 않아요. 돌아가면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이 말에 저희가 따라야 됩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서치하시고 기획하시고 예산도 따오시고 그분이 만든 TFT에 저도 들어가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되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건강하게 피드백도 드리고 현장에 또 아까 퍼레이드면 퍼레이드 또 온라인 참여 적극적으로 또 하면서 이런 것들을 또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들을 정량화 정성뿐만이 아니라 정량화한 퍼포먼스로 측정도 하고 그거를 또 저희가 피드백 설문을 받아서 다음에 반영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또 기업 문화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전 세계 러시가 한 번 더 최근에 이제 그 블랙 라이브스 매터나 또 아시안 헤이트나 굉장히 코로나로도 힘든데 서로 간의 어떤 혐오나 이런 갈등으로 더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문화들을 러시는 안에서라도 우리가 먼저 실천하고 바꾸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EDI라는 이러한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또 리스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다양한 분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만들어갖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발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뭐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그 어느 때보다 지구 생태의 중요성을 이제는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 지구 생태 위기를 자각한 우리는 첫 세대라고도 하고요. 우리가 역시 이 위기를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는 이런 사례들을 하고 있는 저희 비즈니스에 몸담고 있는 저나 저희 직원분들 또 저희하고 같이 이 비즈니스 성장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주시는 고객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잘 책임져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좀 받고요. 또 시간 내에 질문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좀 남아있을 테니까 오셔서 편하게 질문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